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6월 14일자 방송이고요. 예, 어제는 제가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을 갔다 왔고, 또 그동안 보충 방송 한다고 또, 아,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막 7시간씩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 쉬고요. 오늘 금요일 날 방송 켰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하고 그냥 좀 시간 좀 짧게 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출근을 다섯 번 찍는 게 낫지, 야근 한번 한다고 뭐 누가 그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꾸러기 모자 개열받아요? 전 당신 열받아요. 예. 아, CCA 주스가, 예, 양배추랑, 당근이랑, 애플이랑, 예, 카베지, 캐럿, 애플,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화면이 좀 눈부셔요? 뭔가 좀 밝은 것 같네? 제가 봐도. 예. 뭘 먹으면 광고 받았다 그러네. 아, 저런 미친 소리가 안 나온 날이 언제쯤이면은 저런 미친 소리가 안 나올까? 그냥 친절하게, 아, 광고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만 했다 그러면은 뭐 광고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광고를 줍니까? 태무가 줍니다. 태무가 주고요. 예, 제약회사에서 줍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뉴진스 뽑기 재밌었어요. 그쵸? 지금 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뉴진스 뽑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 이제 30만원을 썼죠. 예, 거진 30만원. 28만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정말 음식을 먹을 때 채소부터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당뇨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걸리면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뇨라는 게. 그리고 올 것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피로를 많이 느끼고, 내가 왜 병원을 갔냐면, 뭐 식사만 하고 나면은 막 졸려요. 근데 이게 3끼 내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밥을 먹으면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하나요? 혈당이 팍 치솟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혈당이 다시 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피곤함을 느끼고 졸리고, 예. 그래서 제가 라면도 많이 먹었고, 제가 요 근래에 좀 체중도 부쩍, 예, 늘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좀 건강을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좀 먹는 거 좀 조절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이런 것도 그냥 먹고 있고, 예. 일어나서 좀, 야, 이게 뭐냐면 제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예.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 새벽에 일하고 막 정말 밤낮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빨리빨리 뭐 끼니를 때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은 그냥 다 샀어요. 다 사다 놓고 이제 매 끼니를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되 이제 저 식사 전에 좀 야채를 좀 많이 먹고 그런 식습관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무릎이 작살 난다고 합니다. 예. 1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이 조절이나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 몸무게를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야, 이거는 좀 황제 아니 이건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아 이거 먹을래요? 족발 먹을래요? 이거 먹는 게 나아요. 맞지. 양이 많다고요? 아니요. 전혀 많지 않습니다. 이거 5분 컷이에요. 너무 많다. 아까도 이렇게 드셨어요. 두 분이 드시는 거냐고요? 아니, 저는 다이어트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밑에 토마토가 깔려 있어가지고 많아 보이. 그 저기를 줘봐봐. 투명 그릇, 투명 볼. 이건 말이 안 되지. 요거 이제 목살에다가요, 야채에다가 에어컨 들고 잤다니까 바로 또 감기가 온거 같고 춥긴 그러네. 하더라고요, 형 방안이. 아참 틀면은 춥고 틀면 끄면은 덥고 덥고. 개 같네. 이거는 그저 이거저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다가 여러분들 그 샐러드를 일주일치를 뭐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뭐돈 받고 미리 돈을 주면은 요즘 그런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샐러드 일주일 서비스? 야,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저는 드레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예. 이제 드레싱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항상 드레싱 소스는 그냥 남겨놓고 야채만 그냥 먹고 그런 편이거든요. 드레싱 없이 무슨 샐러드를 먹는다는 거야? 제가 그래요. 제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도 전 드레싱을 잘안 하고 먹습니다. 예. 뭐 좋다면 좋은 거지만 예 그래서 드레싱 없이 뭐 이렇게 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거저거 다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쿠팡에서 이 샐러드 그저 소분해서 아그 500g 500g씩 해가지고 그냥 그 샐러드 야채 이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적상추랑 뭐 양상추랑 양배추는 그러니까 그 적배추 이거 그 보라색으로 생긴 배추 그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식단도 좀 바꾸고 배달 음식으로 막세끼 먹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식습관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하시면 다들 각오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잔소리 뭐
한마디 거드는 거 뭐라 그러지? 훈수. 잔소리, 훈수, 뭐 각종 그 개소리. 잔소리, 훈수, 개소리. 네. 이거 하면은 예, 그냥 뭐 걱정을 뭐로 걱정을 빌미로 말 같자는 소리하고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나 지금 왜냐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뭘 먹건 뭘 하건 내가 이랬다라는 나의 그 저기를 말씀드린 거지. 그 일상 말씀을 드린 거지. 이러 저 병원을 왜 갔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훈수드라고 한 얘기 아니니까. 예,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아 형님 뭐 저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블랙을 합니까? 이러고 쪽지 오면은 당황스러워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 새끼 봐. 사이클 타면은 무릎 나갈 일 없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죠. 꺼져. 저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 그런 걸로는 그냥 이런 반구도 말을 꺼내지 말고 그냥 굿은 여물고 있어요. 예. 지퍼 채우고. 왜냐? 그냥 식습관 조금 개선해보겠다고 내가 샐러드 먹는 거지. 내가 샐러드 좋다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다 얘기 듣고 하는 건데. 뭐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알아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이제 좀 스트레스 너무 받아. 엄마도 잔소리하지. 랄프도 잔소리하지. 그냥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해. 귀 막고 살고 싶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 방송할 때만이라도 나 좀 살게 좀 가만히 냅두라고 나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과민반응 왜 저렇게 하지? 아, 미칠 것 같아. 막 귀를 자르고 싶어. 그 고우가 되고 싶어. 그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 좀 건들지 말라고 제발. 숨 좀 쉬자. 죄송합니다. 과민반응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라프야. 네? 아니 이제 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없앤 뒤에. 저는 유부한 걸 봤거든요. 내가 샐러드 먹을 때마다 한 마디씩 거드는 새끼들이 계속 올 거야. 응? 다 흔적도 없앤 뒤에. 그러니까 넌 그때 갤러그를 하라고. 네. 응? 네. 응. 아, 콤마 슈팅 게임 하겠습니다. 응. 산이 날라오면 바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영도 켤게. 영도로 훈수 두는 거 아니겠지? 진짜로? 돈 쏘면서 훈수 두면 내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니길. 진짜로. 선생님, 그 말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올 것 같은데. 영도 켰습니다.
다행이야. 이런 거 못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물에 한번 씻었지? 네. 응. 두 번 씻었어. 두 번. 태복이다 저 새끼 내 보내.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됩니까? 야채 먹으면은 야채 먹어도 지랄을 해. 기준을 좀 올릴게요.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야. 내가 살 빼려고 먹. 아휴 그만해. 내 입이 더러워지기 전에 보내라. 고기는 목살이요. 야. 저렴하더라고. 샐러드를 배달해준 업체에서는 엄청 비싸게 봤거든? 한 소분해가지고 한 통에 한 끼에 4,000원 가량? 거기 포함되는 게 뭐 리코타 치즈, 아몬드 이렇게 썰어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드레싱 해가지고 파는데 정작 곰곰 1kg짜리 샐러드 이렇게 파는 거는 6,000원 정도? 6,7,000원 정도? 아니다. 4,000 얼마였나? 저거 1kg예요? 어. 그러니까 1kg짜리 사는 게 훨씬 이득이지. 8,900원. 그러니까 그거 소분해가지고 한 통 오는 거 같은 경우는 몇백 그램도 안 될걸? 그러니까 개이득이지. 거기다 조금 이거저거. 빵키 뭐지? 많이 드세요. 첼시 사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첼시 사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지워터님 영상풍선 기발년도 존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미친 새끼들아 잡지 말라고. 들어갈만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미친 씨발놈들아. 하지 말라고. 이런 영상도 내 소리가 작다고요? 라이프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뭔가 사운드를 만지긴 했는데 아 다른 분 큰다고? 확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요일 날 제가 그 저 어디냐 베트남을 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 베트남 여행 이게 두 달 전에 짜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두 달 전 정도의 계획을 해야 항공권도 싸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여행 패키지 테마는 완전 마사지예요.
예, 온몸에 지친 심신과 피로를 풀기 위해 그냥 휴양 그 자체. 예, 그래서 3일 동안 갔다 올 거고 일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돌아오죠.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예, 제가 토요일자 방송까지는 이제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화, 수, 목, 금, 토 하고 그러고 이제 가려고 했죠. 네, 어제 그게 깨진 거지. 어제 휴방을 하는 바람에. 와, 근데 진짜 밤새고 병원 가니까 죽겠더라고. 뭐가 문제였냐면은 피검사를 하는데 공복에 가야 된대. 공복이라는 것은 8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날 햄버거 먹었어요. 제가 그날 햄버거 먹었어. 롯데리아. 그거를 다 먹고 났을 때쯤이 새벽 2시 몇 분이었는데 그러고 병원에 간 시간이 9시 10분. 피검사가 9시 10분인데 피검사 9시 10분 맞나? 맞아요. 8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1시간 정도가 또 공복이 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다행히도 그때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었어. 그래가지고 정확한 어떤 알러지 반응과 당화 혈색소를 재려면 또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예. 아무튼 병원에서 이렇게 뭐 피검사하고 이거저거 하고 그러고 딱 검사 받고 그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그러고 돌아오니까는 3시가 다 돼가더라고. 그 상황에서 또 자고 있나서 방송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일찍 꺼야지 할 때도 그런 시간 조절을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지워터님 감사합니다. 당황했으면 만나서 까먹었어. 아, 역하다. 아. 아. 진짜 싫다. 역해. 못 보겠어. 다음 영상은 다른 데서 못 퍼가게끔 해놨나봐. 내 영상이네? 왜 안 나오냐? 저 왜 안 나오지? 나온다. 응? 뭐라고 적힌 거야? 후드식 볶음밥 국밥? 뭐라는 거야? 저 아프리카 VOD 같은데요? 아프리카 VOD? 네. 유아리를 잘못 등록하셨나? 아니 유아리를 제대로 등록하신 거 같은데? 뭘로? 제대로 안 보내셨음?
이 나무 젓가락을 준 거는 아면서 갈 때였네. 야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동그란 젓가락 만든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배달을 배달 시키면 오는 저 대나무로 만든 동그란 젓가락 진짜 개 짜증 나지 않음? 저걸 음식 집었다가 이렇게 딱 젓가락 이렇게 맞물려 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것도 너무 싫고 면 같은 거 집을 때도 되게 안 잡히고. 저거는 정말 그 유용하지가 않아. 저 젓가락 너무 비호, 좆비호야. 좆비호 젓가락이야. 진짜로. 아니, 동그란 젓가락이,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이 두껍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얇으면, 집기 쉬워. 오히려 그거는 더 좋아. 괜찮은 젓가락이야. 그건 이제 완두콩 같은 경우도 막 잘 집어지고 그래. 근데 저 젓가락은 그냥 둥그렇고 밑에만 살짝 얇아지고 그 배달시킬 때 오는 젓가락 있잖아. 대나무로 만든 동그란 젓가락. 아, 너무 싫어. 역겨워. 저거 너무 싫어. 네모난 게 최고야. 내가 봤을 때 저게 단가가 더 싸지 않을까? 길고 끝에가 좁아지는 그런 젓가락은 괜찮은 젓가락이야. 동그래도 잘 집어져. 걔는 오히려 되게 미세하게 잘 집어. 머리카락도 집을 수 있어 나는. 근데 배달시킬 때 오는 거는 진짜 별로야. 이지워터님 돌아가신 영상 많이 나오네. 뭐야! 씨발! 야 씨발이야! 왜 저렇게 기를 쓰고 게임을 했냐면 1등 하면 100만원을 줬거든. 맛있어. 이런 거 잘 먹는 게 다행이야. 임창정 무혐의 돼서 곡 나올 것 같은데 어떠냐고? 잘 될까? 잘 모르겠어. 다 갖다 버렸어. 쿠팡에서 사서 8년을 입었다. 대단하지 않아?
똥바지 애착바지였는데 갖다 버렸어. 임창정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론이 창나긴 했지. 그리고 진짜 그 이후로도 여러 병크가 많이 터졌잖아. 그런 거 보면은 명창이야. 창내고 이름도 설 이름도 거기다 김창정이야. 완전 명창이야. 무혐의라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좀 안 좀 복구하기 좀 힘들긴 하지. 자, 요때 볼까요? 그러면서 밥을 미리 해놔야 돼요. 같이 때려 넣어요. 그럼 밥이 총 1.1kg가 되겠죠? 저희가 어제는 여기서 참치캔 하나랑 볶음밥 하나를 뺐거든요. 그래서 볶음밥 두 개, 맨밥 하나, 참치캔 하나로 해서 먹었는데 부족했어요. 음식은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한 젓가락 못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못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남기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요리를 할 때는 넉넉하게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저렇게 탄수화물 폭탄을 때려 넣었으니 당뇨 고위험군이지. 이제 저렇게 먹으면 안 돼. 뭐? 이거 딱 봐도 쟤? 예, 그거랑 그 밑에 약간 뭔가 청진기 갖다 대는 행동. 건강이 사람들의 주된 어떤 관심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건강 이야기하면 진짜 채팅창 계속 활성화가 되지. 근데 맞아. 건강이 최고야. 옛날인 것 같은데. 발가락 발가락 찍었었나 봐. 다음은 뭐야? 강아지를 지금 발로 차냐? 저 학대 아니야? 어 뭐야? 그냥 가만히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막 발로 차버리는 것 같은데? 저게 바디 블로킹이라고? 가슴팍이랑 막 인사이드로 가슴팍을 주워 차는 게 어떻게 바디 블로킹이야? 종아리 부분으로, 종아리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진로방해나 이렇게 딱 그 정도로 해줘야지. 갖다 빵 차버리네. 어둠의 강행옥이라고? 야,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게 잘하는 거라고?
아니 으르렁거렸다고 갔다가 막 강아지 멱살 잡고 막 뒤지게 패놓은 다음에 동물학대 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블로킹이야. 예. 막 패버려. 그 다음에 아 블로킹이야. 예. 그거랑 같은 이치 같은데? 아 지금 내가 봤을 땐 저 영상 문제가 있어. 아 이렇게 세게 때려 강아지를. 모르겠어 나는. 말로 해서 안 되는 강아지는 좁혀야 돼? 강아지는 사람의 친구인데? 강아지가 사람을 물 것 같으면은 입마개를 채우면 끝나는 일 아니야? 모르겠다. 저거는 좀 보기 좀 그렇다. Addressing a loud chewer can be a tricky situation, but you'll find success if you approach it with your best manners. 쩝쩝거려. Oh my god! Shut up! Shut up! Chew with your mouth closed! That's f***ing sexy! This is how you chew! Look at me! This is who you let! 어우 사람을 블로킹해버린다. 쩝쩝충 참교육이네. 미쳤다. 근데 진짜 음식 먹을 때 저렇게 쩝쩝거리는 사람 진짜 극혐이긴 해. 좆비오야 좆비오. 제가요? 제가 언제 쩝쩝거렸어요? 전 쩝쩝거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영국 왕실에서 그 받는 그 교육이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 받는 그 예법. 정확한 식기 사용법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배웠기 때문에 영국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쩝쩝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200무신나 찾지 말고 이 새끼야. 네 뱃살에 붙인 족대가리나 좀 찾아 이 새끼야. 동부 새끼야, 일침 지렸냐? 새끼가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심한 말. 재밌다 사람들. 뱃살 미쳤어 미쳤어. 도파민에다 미쳤어. 도파민에다 절여졌어. 미쳤어 미쳤어.
잘 먹었습니다. 인종차별 당한 유나, 유색인종 여배우들이 계단에서 포즈 취하는 걸 막아서요. 논란이 된 칸 영화제 보안요원, 유나에게도 인종차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유나가 계단에서 포즈 취하는 걸 막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자 어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는데 유나 표정이 많이 불쾌해 보인다. 백인 배우들은 반대하게 진행했다는 목격담이 나왔고 미국 가수 켈리 롤랜드는 해당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며 우크라이나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도 포즈를 막는 보안요원 때문에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인 뒤 인스타그램에 칸 보안요원이 밀치고 욕설을 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칸 보안요원 저 보안업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스타들을 보호했을 뿐이지 인종차별할 의무가 뭐 인종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백인 여배우들은 싹 다 포즈 취하게 레드카펫 위에서 그거 다 하게 해주고 유색인종들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저걸로 욕 무지하게 먹었지. 아마 보안업체 바꿨을 듯? 어. 저걸 왜 막냐고? 뭐 그냥 뭐 백인들의 우월의식 같은 그런 걸라나? 어. 야, 왜 이래? 네? 아, 이거 조명 좀 해봐봐. 어. 그리고 나 예. 젤리 줘야 돼, 젤리. 네. 혈당 낮추는 젤리. 걔가 맛이 간 것 같다? 귀 쪽에서 조금 이거를 좀 돌려줘야 되는데 맛이 간 건 아닌 것 같아. 어. 혈당 낮추는 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혈당에 좀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무슨 젤리냐면 한개죠. 아? 한개 안 먹으죠. 어. 혈당도 안 올랐겠지. 예. 안 보이시네요. 이게 무슨 젤리냐면 에사비 비타민 젤리라고 합니다. 에사비 비타민 젤리. 예. 요 제품이에요. 아. 요 제품이거든요. 예. 사과 초 모 식초. 사과 초모 식초 에사비 탄수화물 섭취 후 치트키 에사비가 800ml 들어있고 비타민 E, 아연, 망간, 유기산 뭐 베타카로틴 그리고 뭐 프락토 올리고당 설탕 대신 예, 대체당 그리고 위생적인 개별 표장 뭐 이거는 당연히 한 거고 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분 폭식을 자제하기 어려운 분 점심만 지나면 졸리신 분 간식을 끊기 어려운 분 네 가지 다 해당되죠. 예. 탄수화물을 좀 어떻게 좀 희석시키는 그런 정도가 되겠지.
맛은 그냥 겁나 신 약간 감식초 같은 느낌. 감식초 같은 거 막 응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 애사비래, 애사비. 하루에 5개 내지 6개만 먹으라고 하더라고. 피부관리법이요. 피부관리법은 저 같은 경우는 세수를 많이 안 해요. 세수를 많이 안 하고 얼굴에 기름으로 유전이 터질 정도? 진짜 기름 범벅 될 때까지 계속 둬요. 피지가 계속 분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맨손으로 엄청 바짝 마른 손으로 이렇게 이마랑 찍어봤을 때 기름이 막 진짜 빛나요. 예. 아, 이쯤 되면은 세수를 해야겠다. 이미 찝찝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뭐냐? 엔카? 센카? 센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 펌핑 그 뭐냐? 뭐라 얼굴 닦을 때 쓰는 거 뭐라 그러지? 저거 클렌징 폼. 센카 클렌징 폼 펌핑 비누 있어요. 예, 약간 막 나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얼굴 그냥 완전 문댄 다음에 찬물로 촥 씻어버리고, 그리고 스킨이랑 로션을 발라요. 그게 제 피부 관리의 방법입니다. 예. 뭐야,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부는. 피부도 유전입니다. 선크림 안 발라요.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오늘 머리 감기 귀찮아가지고 머리띠를 썼습니다. 예. 네. 네, 머리 지금 기르고 있는 편이고요. 이 한 진짜 3주만 지나면 앞머리가 이제 귀 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약간의 어떤 스타일링 연출이 이제 슬슬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앞머리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길잖아요. 한 뼘 정도니까 이 정도 이 길이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갖고 뒤로 해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귀 뒤로 넘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모든 머리가 귀 뒤로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는 게 빡센 것 같아요. 네. 야, 머리 안 감았어요. 모자를 벗으라뇨. 게으른 편이냐고요? 제가 좀 게으르죠? 네. 많이 게으르죠?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뛰어야지!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 앞을 왜 막아! 씨발람! 아 족간네 진짜 씹새끼들! 이 씨발! 참 방송 과격하다. 참 유해하다. 참 방송 과격하고 유해하다. 에.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셨냐고요? 과학적으로. 저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젖대라고 자꾸 표현하지만 젖대라고 해봤자 작년임. 재작년임. 얼마 안 됨.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 샷! 우와! 우와!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심한! 어, 어! 아니야, 잡아! 아니야, 좀 진정해봐! 오, 먼저 잘 친... 어. 여기 미친이야, 왜 그래? 야, 여기 진짜야, 뭐야? 어, 잠깐! 어, 아니, 맞다, 잘 치는데, 아! 맞다, 잘 치는데, 어, 어, 잠깐, 카메라, 카메라. 폴가 이제 하시던 분 요즘 안 보이시던데 무의 영역으로 가셨나요? 폴가 이제는 굳이? 아, 펀딩으로 시키면 함. 100% 만개 모이면 함. 유효타가 체력 싸움이야. 회색이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신장 리치 차이 이게 큰 것 같긴 해. 그래서 체급을 나누는 거고 리치가 길어야 좋아. 그렇지. 어, 10초 남았는데 얘네들 뭐 진짜 뭐 감정 싸움 있어? 왜 이래? 저는 그때 주먹이 온다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저 방송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냥 샌드백이 있길래 오랜 아저씨는 요즘도 론다로우지랑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기훈이랑 할 때도 샌드백 있길래 그냥 툭툭 쳤는데 관장님 거기서 보시더니 오셔가지고 UFC 관장님 그 관계자분이 계셨어. 오셔가지고 유단자시죠? 그러더라고. 아 예 그냥 좀 전에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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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다 나이다 진짜 싫다. 어 유단자시죠? 그런가. 아이 그냥 뭐 전에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유효타 나시면 안 돼요 하더라고. 그거는 지금 아시잖아요. 예 그러는 거여서 아 예 뭐 살살 해야죠 얘기했지. 어 그래서 유효타가 아예 없게끔 그냥 그런 연출로 해가지고 재밌게 재미를 줬던 부분이고 내가 주먹이 온다 했을 땐 딱 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누누 얘기하지만 그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이랑 일반인이랑 붙으면은 그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 어 그래서 큰일 나기 때문에 어 그때 다 연출됐던 거야. 연출도 무거만 때 말이야. 바퀴벌레냐? 아이고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슴벌레네. 리트리버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어디 물렸어 여기? 아이고. 어 물렸어 물렸어 어떻게 어떻게? 오 마이 갓. 어이구. 저거 문놈 아픈데. 뭘 아플 것 같은데? 어 또 물어. 아 공격 트레서더라도 공격 트레서. 한번 물리온 격이다. 몇 경? 그 저 아기 때 저 호기심을 못 이겨갖고 참 저 무해 참 무해하다 무해. 두 개다. 맞아요. 아 잠깐만, 내가 아까 일어나서 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먹었었어. 오케이. 공복에 먹었었어. 어어 어. 비타민. 어. 그 다음에 아까 아프리카 그 코트라는 어 이 아저씨 또 내 얘기하네. 내가 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어 그 코트라는 사람 이제 안 나오던데. 아프리카를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활동을 완성하게 하는 사람인지 활발하게 아니면 이제 퇴물로 돼서 어제 끝났는지. 아 이 아저씨 왜 계속 나 까는 거야? 아 잠깐만 이 아저씨 왜 날 까는 거야? 좋을 것 같아. 아 하고는 있는데 인기가 엄청 떴다.
맞? 그러면 끝이거든. 근데 코트라는 양반이 그 이제 뚱뚱한 거 말고는 딱히 특이점을 모르겠어 이제는. 옛날에는 뭔가 어떤 매력이나 메리트가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간질하는 것 같아. 어, 그 사람 말고도 대체할 사람이 많죠. 왜냐면 지금 이제 어그로난 주제나 컨텐츠 없어. 이 아저씨랑 나랑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성형도 김종우도 막 리뷰도 하는 것 같고 안 겹쳐 영역이. 근데 자꾸 저거 퍼와서 내 방송에다 띄우는 거는 서로 돈의 영상으로 계속 티격태격 해가지고 이거 싸움 붙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고 돈도 벌고 방송이 조회수도 나오고 시청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할 만한 소재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간고님에 대해서. 간고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고님이 이겼어요. 간고님이. 저는 이제 진짜로 누구랑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저번까지는 그냥 장난으로 내가 그때 뭐 좀 뭐 코에 탱탱볼 쳐넣었다느니, 뭐 호르몬 불균형 와가지고 뭐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진짜 남성 호르몬 같이 생겼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장난 쳤는데,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분 눈빛이 진심이야. 저분 눈빛이 진심인 것 같아. 그래서 저분이 막 뭐 나한테 퇴물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그냥 내가 아니면 그만이야. 뭐 저분이 잘 나가고 그런 위치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전 싸울 생각도 없고 진짜 찐으로 막 이제 언급하시면서 막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여줘 제발 좀. 아, 노노노노노. 절대로. 저는 절대로 저런 거, 저런 이간질에 내가 빠져서 막 싸우고 내 소중한 방송을 하는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저 사람 욕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죽여놨죠. 근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예. 예전 같았으면은 죽여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뒷부분 잘라서 핑핑볼 클릭 보낸다. 코트형 지렛단을 잡다. 아니, 진짜로.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싶어. 말로 싸우고 방송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의미 없는 행동인지. 예.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이기셨습니다. 예, 저 간고님이 이기셨고. 자, 그래서 그 저 이간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제 방송에서 저 아저씨 영상 하면 당신 목숨은 무사하지 못한다고. 야호. 그래서 저 분의 영상은 이제 안 봤습니다. 밴 때릴 거야. 최초로 돈에 밴 때릴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 이간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딱 보면은 서로 영향이 그 서로 영역 자체가 달라. 저 아저씨는 이제 뭐 저 헬스하고 네, 저 아저씨 봤던 처음 봤던 게 그 윤성빈 영상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그걸 봤었거든. 번복할 생각은 없다. 넘어갑시다. 이제 얘기 안 한다. 아, 진짜 죄송하고요. 예. 저 본의 아니게 가만히 이렇게 실망시켜 드린 건 죄송합니다. 유 씨의 여권은 미국이 발행한 것으로 이름란에는 스티브 승준이라는 미국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입국 거부 통지를 받자 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은 바뀔 수 있었던 그 저때 인천공항이 있었어? 인천공항 언제 생겼어? 금지가 나왔다는 건 한 십몇 년 되지 않았나? 유승준 입국할 때도 인천공항이라고 써져 있던데 인천공항이 만든 지 2001년에 만들었어? 야, 진짜 시간 개빠르네. 인천공항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2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김포공항이었잖아. 알바 씨발 새끼야. 어? 알바 씨발 새끼라고? 알바 개 씨발 누구만 개 씨발. 어? 하지마. 하지마. 왜냐면 늑음마라고 하는 것도 늑음마, 늑엄마, 늑대의 엄마야. 그러니까는 이게 패드립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늑대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 패드립을 친 게 아닙니다. 보황신께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옛날이니까 저 때는 다 이렇게 뭔가 좀 의식 수준이 낮고 그럴 때니까
과거의 저런 어떤 그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보항이 된 거 아닐까요? 한국의 미스터 비스트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진짜 팬들에게 받은 모든 걸 갖다가 다 다시 돌려주더라고.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선택. 하지만 저런 걸 보면서 야, 보겸은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전부 다 늙엄마 아 늑대 엄마 얘기하신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늑대의 모친, 늑대의 엄마, 늑 엄마. 예. 네. 어, 멋지다. 앞이 아픈데요? 야! 어, 야! 야! 유년! 야! 저준이 야! 저준이 유년! 저분이 둘, 저분 둘! 자, 메르기 야! 와, 진짜 태사기다, 태사기. 와, 마린 한 기로. 저게 말이나 되냐고. 아, 진짜 스타는 태사기야. 이게 무슨, 뭐,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아니, 태사기 맞잖아. 스타 1왕이 누구임? 실력? 그분의 주 종족이 뭐임? 이영우님 테란 맞아요. 테란이야? 네. 맞잖아 태사기. 어 태사기야 태사기야 태사기. 세 종족 다 우승하셨다고? 아 진짜로? 이영우가 사기네 그러면. 비버야 뭐야? 아 수달이네 수달 수달이네. 아유 수달이 귀엽네. 이런 돈이가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은 제가 모든 영상이든지 재밌게 이렇게 뭔가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예 그래서 무슨 영상을 주셔도 다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송의 흐름이랑 관련 없는 돈이가 나오면은 조금 그러실 수 있지만 뭐 예 그렇게 해드리는 게 팬, 그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거지. 진짜 싫다. 네. 싸움이라는 건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이요? 예, 기선제압이고 일단 기선제압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 럭키 펀치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자. 럭키 펀치. 럭키 펀치. 외국어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시나? 진짜 어디 영어 발음도 진짜 좀 찐따 같네. 죄송한데. 방송하기 전에 본 거는 맞는데 나는 오히려 코트님 방송을 많이 보고 코순이야 오히려. 코트. 해 오빠는 그냥 한 번씩 느낌이 쾌코. 뭐야 뭐 갑자기 뭐 저게 그 최근에 오리님 어디야? 아 오리님. 네. 어. 아, 진짜 나는 참 감사한 게, 그 동료, 그 인터넷 방송인들이 방송을 한 시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샤라웃들이 한 번씩 오면은 굉장히, 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샤라웃들이 온다? 동종 업계에 있는 동료 BJ들이. 돌볶음이야? 돌찌개야? 아, 이 채널 알 것 같아. 여기 남매가 하는 그 채널이지. 요리하는 그 채널.
아 진짜 요리 기깔나게 하더라 거기는. 양도 맘에 들어 거기는. 이 채널 알아. 어 먹어볼래. 맞아 구독해놨음. 잘하더라. 아 진짜 이때 내가 어 연출된 움직임이었고 뭐 전에 저때도 이제 UFC 관계자분이 오셔갖고 그랬어요. 샌드백 칠 때도 제가 톡톡 치는데 그냥 유단자분이시죠? 네. 베이스가 카라브마가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 저 여기 오신 분들 다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고 일반인 분들이니까 예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했죠. 예. 예. 힘을 숨기십시오. 그 말이지. 예. 어. 힘을 숨기십시오. 그 말이지. 그래도 짬프킹이 조금 유망주는 맞는 것과 다 인정하시죠? 뭐야 이게?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케인님 목소리네. 이거 저거 아니야? 점프킹? 저 게임은 스스로 고통받는 게임이야. 스페이스바 하나로 점프 게이지도 없이 그냥 계속 점프해가지고 맨 위까지 올라가는 건데 어 저거는 애초에 난 시도도 안 했음. 안 한 내가 승자야. 이거 타면 이거 타면 아 형님 탱크 사거리 없도 아니고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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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치지 마. 뭐야 이게. 수할못이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코멘트 해드리기 힘들 것 같음. 뭐 시즈 모드를 했고 뭔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았다. 사거리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았다고? 네. 와 엄마 해맑네. 예. 예. 정우회로 잽이 다르 잽을 잽이 다르다. 오! 어? 자, 힘이 세. 자, 일단은 네. 자, 잠깐만요. 자, 이건 싸움. 네, 싸움을 네. 시작한 지 14초 만에 네. 저 정도면 파괴력이 꽤 있어요, 지금. 예. 자, 지금 허리를 잡았던 코트. 예. 예. 지금 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가 지금 예. 예상이 돼요. 아, 예상이 됩니까?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 뭐 하는 건가? 어, 하지만 예. 그래도 보여줘. 예. 와. 예. 자, 괜찮아. 가드만 딱 올리고 코트님 가드 올리고. 오. 아, 예. 네. 가드 올리고. 가드 올리시면 돼요. 가드. 자, 그렇죠. 가드 올리고. 코트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너무 멋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모습. 자, 좋습니다. 자, 자 가드 올리세요. 가드. 와, 좋아요. 이때 공격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 코트님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 그렇지. 야, 저때 진짜. 예. 이제 저거 계속 올리면은 벤 때립니다. 어. 아 진짜 말 맞네. 그러니까 이런 대략 부분들이 할게. 누구랑 6배트 한다고요? 이게 543인가 시바남이가 말. 아니 왜 그러세요? 543님. 아 유해하다 유해. 어, 아 진짜 말 맞네. 자 543님. 대기하세요. 네 두 분 잠깐 대화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PTT 들어오고. 어 친구야 불만 있어? 네. 무슨 불만? 말이 너무 많으세요. 말이 너무 많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 아가리 창조했어? 그냥 왜 까불어 이 까마귀야 까까 머리야 씨발람까 죽여볼라니까 개 병신 같은 방수였게. 왜 까쳐? 말도 못하네 너는 모자야. 영상 전에 할 때 코트님 유튜브 영상에 일반인 시청자들 어? 나오는 거 아니야? 개매를 까불기를 말 까뿡 대가리 까마귀야. 님 거말이야. 님 깬쪽에서는 센 척하고. 멘트라 이 거자 만날래? 만나자. 어? 만날래? 만나봐라 너빠? 자, 두 분 좋은 만남. 네, 또. 자. 나오는 것도 다르다. 어. 어. 변 얘기 죄송하고요. 예, 네, 아, 진짜. 아침은 진짜로 좀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괜찮은 것 같아. 예. 네. 어. 너무 초반부터 막 그렇게 할, 근데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또 이제, 어, 또 이제 생로병사에. 방구석 영향을 박사들 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하철이야 아니, 뭐야? 아 진짜 시끄러워서 그랬다니까. 지나가는 행인말투로 지나가는 행인말투로 그렇게 잘 나올래. 아 맞아. 희망이 없던 말이 새끼를 들어오니? 지하철이야 뭐야? 너무 까네.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야? 유키스 동호도 아니고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없네. 이 개새끼 돈 크라임 아마 찍네. 뭐야 이게? 살려주세요. 아, 너무 너무 맥락이 없다 이거는. 나고 생각을 하거든. 어, 잠깐 이거 그 승량이잖아. 뭐, 승량이 안 돼, 안 돼. 왜냐면 영정 영정자는 틀면 안 돼. 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저 오사삼님이 지금 또 한 마디 하셨어요. 나와. 나와 이 가마리 껐딱지야. 저 오사삼님 안녕하세요. 달라붙어 이 개가지 같은 새끼 씨발라. 나 불만이 있어 나한테 왜 그래. 이끼나 씨발라 땅에 걸어 차불라니까 씨발라. 어디 목소리는 개가지 같은 쾌불한 목소리 나는 새끼. 개가지 같은 새끼. 뭐 축구하러 맞아왔냐 우리한테? 봐봐, 자가 봐. 저기 인간의 진화라는 거야. 어? 안 되니까 웃는 척하고. 몇 살이에요? 뭐라고 이 무마맥이야? 몇 살이에요? 19살이다. 왜? 맞짱 뜰래? 네. 어? 진짜 19살이었어. 울림통. 도망가면서 막 말해. 그거 너야. 님 19살한테 초 맞은 적 있어요? 울림통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난 아빠도 때린 사람이야. 학교에서 찐따죠. 너네 아빠 씨발로 막. 학교에서 찐따죠. 학교에서 찐따. 그래, 너네 집 앞에다 똥 싸고 도망갈 거야. 찐따야. 이 학교에서 처 맞고 다니네. 너네 아빠 얼굴에 방구 끼고 도망가야지. 아이 귀여워. 봄.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너니? 뭔 편집이야? 시사병이야? 한국인이 와. 좋아하는 속도네. 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야. 어. 이 노래 제 생일파일에서 넣은 이유는 파마니 연습생 때 I'm the vibe, I'm the vibe, and as I say tonight, every night I can keep all your secrets in my pocket locket and then I keep it all down when I lock and drop it. 어 노래도 잘한다. 어. 뭔 영상인데 계속 돌아가냐? 얼굴을 묻어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아저씨.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은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를 꺼내듭니다. 뭐? 편지. 앙키모티. 앙키모찌. 자식들이 이제 혼혈일 거 아니야. 어. K 잼민화가 된 거지. 저희 좆비우인들은 내가 살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좆비우다. 어? 왜? 아 너 계산했어? 아 계산 안 했어? 어. 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그럼 네가 먼저 계산하고 카카오페이로 그 내가 보내줄게 먼저 해. 어? 따로따로 결제하자고? 아 뭐하러 그래. 네가 그냥 해가지고 내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귀찮게 왜 그렇게 하냐고. 아, 네가 한 번에 해. 얼만데? 14,000원? 야 그럼 내가 내일 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바로 보내줄게. 아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번에 내가 한번 너 꼭 내주지 않았나? 실제로 전 사람이 어딨어?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좆비오다. 거의 박영규 아저씨급인데? 7,000원 가지고? 어.
클렘리님 자동재생 틀어놓을게요 그냥 영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냐면 먼저 들어볼까요? I'm eager to help. I'm eager to help. I'm eager to help. 뭐냐면 I'm eager to help.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I'm eager to help.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읽어보실까요? Don't keep me waiting. 라고 이제 영어식으로는 발음을 하는데 Don't keep me waiting. 발음을 하다 보면 waiting이 돼야겠죠? waiting. V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keep me waiting. 이렇게 합니다. 들어볼까요? 시작. Don't keep me waiting. 뭐래요? Don't keep me waiting. waiting이 아니라 waiting. 웨이팅인데? Don't keep me waiting.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거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자, 내가 영국식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 다시 뭐라고요? 악동. 아무리 들어도 영어는 아니죠. 악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동 이거 독어고요. 그 다음에 I'm eager to help. I'm eager to help. Don't keep me waiting. 스타크래프트로 영어를 배운다고? Don't keep me waiting. 악동. 악동. 스타크래프트로 영어를 와 엄마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면 우리 엄마를 생각해 왜 그러잖아 어 쇼 배달은 아니야 그냥 알았어 얘기해 이게 진짜 어이없네 어 얘기해 나도 소시장입니다 진짜 제일 좋아해 아 진짜로? 그치, 나도 소시장 좋아해 잔디 깎고 있는 모습에 반했어 아 그치 그건 일에 갔을 때 아 일 기가 막혀서 홍길자더라 얼마나 많이 시켰어 토소장님은 잘해주시죠 형님 어? 잘하지 아니 나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때? 뭐야? 오토바이 갖고 오라고 아니 토실장님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 알아요? 간지야 진짜 할리 봐 할리? 이런 거? 이거? 아니 말고 그냥 강남에서 그냥 차 밀려서 오토바이 타기가 좋아 아 그러니까 거의 띵동이네 어? 또봐 아 좀 띵동 드립은 너무 심했다 보성아 그치? 어? 이 형 신났다 와 근데 오토바이 댄스 잘 추실 것 같아 어? 어? 자 이제 그만 자 이런 거 이제 그만 봅시다 여러분들 네. 자동재생 끌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지금 진행이 안 되네 네. 김정은 칼빵 아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면 놀래라 나오신 거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거 나왔던데? AK-47 그 래퍼들 모아가지고 만든 곡이 있던데? 라인업이 별로인 이유는 이제 그거지 아무래도 힙합씬을 조롱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편견 없는 사람들은 래퍼들은 그거 좀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치 아무래도 들어보실? AK-47 소리 끌게요. 듣기 싫어? 아, K-셉 라마, 김민서, 허클베리 피. 헉피가 나왔어, 헉피가. 문수진, 배치기 탁, 조광일, 타임피버, 최성, 가오가이, 릴 딱밤, 던밀스, 위현정, 지구인, 산이. 산이도 나왔네. 포이즌 머쉬룸. 그래 듣지 마.
아우 제가 그 저 뭐야 오늘 그 라이브 영상을 올렸었어요. 오전에 오전 맞나? 어제 오전이었나? 어제 저녁에 그 하이라이트 채널에다 라이브 영상을 올렸는데 악플이 많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예. 그나마 최근에 라이브 한 거 중에 제일 괜찮은 것만 4개 뽑아가지고 올렸는데 그래도 좀 욕을 많이 먹었음.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이게 아니 진짜 내 원러브 완곡 영상도 그렇고 이 유튜브 보는 애들이 워낙 이미지가 좀 안 좋거나 좀 그러면 노래를 기깔나게 잘해도 뭔가 거기다가 뭔가 내 그 뭐라 해야 되지? 출신 성분도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굉장히 좀 천하게 보나 봐.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놓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 원래는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부른 노래지만 내가 들어도 와 저거는 진짜 정말 잘했다. 저때 컨디션도 너무 좋았던 것 같다. 하고 쓱 보고 이제 달그락 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보면은 너무 쓸데없이 깎아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것도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그 스튜디오를 좀 예약을 해가지고 그 제 노래가 좀 이제 이거는 TMI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푸딩님이 사실 제 방송에 이제 다시 오시면서 지금 열혈팬도 5등까지 오시고 그래서 너무 진짜 많이 제가 이렇게 좀 받은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푸딩님한테 제가 좀 선물을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번 해갖고 예, 그 USB로 넣어갖고 좀 드리려고 스튜디오를 지금 예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예,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하루 그 스튜디오 녹음하러 갈 거예요. 예, 한 7곡, 8곡 정도? 예, 보통 정규 앨범이 몇 곡으로 이게 구성이 되죠? 예, 한 뭐 8곡 정도 되죠? 보통. 그래서 한 7곡, 8곡 정도로 해가지고 USB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잘 만지기도 하고 내가 또 라이브로 부르는 거 해가지고 해서 드리려고. 스튜디오 방송도 해야지. 예, 스튜디오 방송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 것입니다. 예. 나도 방송에서 가끔씩 틀어주죠.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가서 노래 녹음 좀 하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제 노래 만들어줬던 그 작곡가 친구가 연락을 해줬어. 그 저 제리였나? 뭐였지? 케빈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앨범 또 제작해보려고 또 이렇게 연락 줬는데 그때 이제 뭔가 노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 그래서 굳이 뭐 디지털 싱글로 계속 노래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사건 있고 나서부터는 그런 활동 자체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음악 적인 어떤 행보를 조금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또 푸딩님이 원하시는 모습, 좋아하시는 모습도 사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서 좋아질 게 아니에요. 예. 성대가 맛이 갔어. 트레이닝으로 좋아질 거였으면은 다
김경호 아저씨도 지금 현역 때처럼 노래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조성모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트레이닝은 이제 올바른 발성법과 좀 그런 거고 사실상 그 19년도 정도의 그 컨디션만 18년, 19년 딱 유튜브에서 방송할 적 그 시절까지만 돼도 괜찮게 부를 수 있죠 노래를. 예. 근데 지금 그때 정도에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자, 5초짜리 영상도네 뭐죠? 안 튼 거 없음. 아프리카 27년? 없어 없어. 그 리스트 네가 볼 수 있나? 저는 못 봐요. 없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입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책임감이 큰 자리였는지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인지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제 글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야, 내 나레이션 진짜 좋다. 목소리가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7년 전에 큰 사건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전 정말 힘들게 복귀했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 과정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참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제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고 글씨? 이번에는 지금은 글씨 잘 써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까지 크게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랑받는 만큼 제 스스로 떳떳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바로잡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사고 뭐가 역한데 저거 얼마나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지 않으며 제 스스로부터가 떳떳하게 살겠... 다큐멘터리구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 역시도 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목소리 아 이게 저때 마이크보다 지금 이 마이크가 더 좋아. 저거 출 때가 저 춘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 세하랑 같이 바이크 타고. 근데 옆에 20대 여성분들 대학생들이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막 보고 웃더라고. 그래. 너무 창피했는데 갈 때 되게 이쁘신 분, 긴 생머리 하신 분이 오시더니 아, 죄송한데 저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냐고. 지금까지 코인의 살아생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폭폰. 아, 죄송해요. 예. 자,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 약 안 하셨어요? 춤추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 셀럽의 그거, 합장을 해버렸어. 합장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 이러신다. 조커 폴리아데라니. 조커 폴리아데, 이번 조커 8월달인가 나오는데 그 폴리아데가 뭔 뜻인지 검색해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정신병을 옆에서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랑 동요되면서 나까지도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게 조커 폴리아데라는 그 의미라고 하더라고. 심리용은 그래가지고 나도 정신병을 옮아버린다. 조커의 정신병 그리고 할리퀸이 조커에게 이렇게 그
종속되면서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정신병 이렇게 옮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 코트 폴리아데. 공유 정신병적 장애. 폴리아데. 뭐야? 형사다? 왜요? 응? 왜요? 왜 왔어, 내가? 집에 어쩌고 왔어요? 그 조건 사기친 10대 애들이잖아. 너 잡으러 왔지? 저 왜 찾아와요? 응?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완전히 대바라진 아이들. 없대며. 없어. 조건 사기하다가. 아, 있어. 없어. 있어요. 넌 맨날 없다고 하나씩 나오면 있다. 그래. 맨날 거잖아요. 피해자 신고했어. 아, 진짜요? 응. 일단 아니라고 잡아떼고. 고든 램지. 고든 램지 버거 진짜 먹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던데. 버거 세트 가격이 8만원이야 8만원 주고 버거 드실 수 있음? 근데 나는 더 미친 짓을 했어. 배그에서 뉴진스 뽑기로 28만원을 날렸기 때문에 고든 램지 버거 세트 그냥, 아니 그냥 가가지고 고든 램지 메뉴 하나씩 주문해갖고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아, 저는 솔직히 수제버거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을 안 가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수제버거를 먹긴 먹어봤거든요. 그냥 좋은 빵을 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솔직히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음. 수제버거도 꽤나 돈가스처럼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온다더만. 진짜 맛집만 찾아다니고 버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인가라는 느낌이 들어. 돈가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봐야 진짜 아무리 비싸봐야 14,000원이잖아 그지? 근데 이 버거는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버려. 아무리 아 그래 뭐 저 고든 램지야 그렇다 쳐도 세계적인 유명한 셰프니까. 근데 많은 수제버거 집들을 가서 이제 뭐 먹어봤는데 그냥 뭐 솔직히 얼마나 맛있는 건가라는 이 가격을 주고 먹을 정도인가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 그 수제버거가 비싼 거는 패티가 스테이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스테이크 먹음. 그 말도 맞지. 예. 어쨌건 그냥 고기 다져놓은 것 같다. 그냥 슬 볶아갖고 그냥 빵 사이에다 그냥 냅다 그냥 쳐놓고 그냥 양상추랑 좀 깔고 거기다가 뭐 소스 좀 넣고 체다 치즈 한 잔 쓱 때리면은 그게 버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너무 그 수제 버거는 비싼 것 같아. 차라리 모든 거를 그냥 수제로 하는 거면은 모를 텐데. 저거 엄마가 웃으면 안 되는 거였어. 지수야 뭘로 그런 거야? 엄마가 웃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애기가 당황하다가 그런 거야. 엄마가 웃으면 안 돼. 그 동물들도 자기 놀리고 그런 거 다 알아. 그래서 웃으면 안 돼 엄마가. 교육적으로 나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들더라고. 저거 보면 웃긴 걸 어떡하냐고? 아니 웃겨도 자식 교육인데 딱 때려와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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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모르고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찍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엄마도 밉지. 간략하게 본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키는 몇이고 어떻게 스펙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저요? 예. 자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말하기 머뭇거리는 당신은 병신 찐따 새끼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있구나.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해버리면
그리고 당신 지금 토큰을 하면서 매일같이 골방에서 밥동따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3cm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응이 형님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마 여러분. 저거 그 저 좀 재미야 있고 쉬운 길이긴 한데 지금도 토큰 켜지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여러분들. 저자극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 트렌드를 맞춘다고 해서 너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트렌드를 맞추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야. 하지만 그 트렌드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는 일은 없더라고. 방송을 10년 넘게 해보니까 세상을 거꾸로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나만의 보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도태되게 돼 있더라고. 내 경험이야. 역행하는 자가 선구자가 된다. 그래서 신태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꾸 자극만 찾고 자꾸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렇게 웃겨보고 싶고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길은 진짜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야. 내 방송을 찾는 사람도 결국은 약발방 안 하네? 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센치해? 어? 오늘 왜 이렇게 정상인처럼 굴어? 그러니까 디폴트값 자체가 미친놈이야. 디폴트값 자체가 그냥 미친놈이고 말 거세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약발방이 그 정도급은 아니지 않나요? 신태일 비교는 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의 자극이죠. 패드립을 돌려서 그러는데 돌려서 늑엄마 해놓고 늑대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늑엄해. 예, 네, 당신의 맹금류란 뜻이에요. 느그들의 매. 예, 네. 너의 매. 느그매. 너의 매. 매는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느그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토론이 되겠습니까? 토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론이지 거기서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정돈이 좀 되어 있고 가장 뭐가 높다 그러지? 가장 수준이 높고 뭐 그 뭐가 있다 그러지? 가장 교양 있고 뭐 그런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막 서로 싸우니까 중재자가 있잖아. 근데 내가 인터넷상에서 뭐 토론한다 그러면 늑대 엄마. 늑그맹금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토크온은 제가 뭐 아주 뭐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뭐 그러면은 기념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크는 안 합니다. 예. 이런 천하의 씨발놈을 봐라. 이런 천하의 개새끼. 이런 천하의 씨발놈을 봤나? 노래 가사예요? 이런 천하의 씨발놈을 봐라. 이런 천하의 개새끼. 아니 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어? 이런 거 좀 보지 마요. 에? 저때 인생 최대 몸무게 찍었을 텐데. 예. 저때 진짜 최고 몸무게 찍었을 때. 저때 몇 킬로였더라? 130 킬로? 128 정도? 128? 130? 진짜 살면서 제일 뚱뚱했을 때.
그렇다고 지금 빠졌냐? 저 때보단 낫죠. 근데 저 때는 진짜 카라칼 품반인 것 같습니다. 마크도노로 고즈노 이치 리크조코로 마다 와타시 오 타오세루 기데이루 토유 와케 카 시츠넨 시테이루 와케 데와 아르모이 나 와타시 니모 반카이 가 아루 토유 반카이 나루 토데스 반카이 시레 센본 자쿠라 카게야스 시레 센본 자쿠라 카게야스 마크도노르 쿠즈노 이츠 니크조 코로 반카이 시레 센본자크라 카게네시. 제가 한 거예요 저거. 예. 안 되겠다. 랄프랑 그러면은 저기 1대1 저기 그 파무 한 판 할게. 뭐야 이게? 엘든링 최종 보스 저 말레니쿠스인가? 그게 아니야? 말단이야? 아니 최종 보스가 아니야. 제가 제일 어렵다며. 저는 10만 개 줘도 이 게임 안 해요. 진짜로. 아. 나는 소울류를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막 자책하고. 아.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 깨면은 저런 도파민 샤워를 하게 되는 게 나도 느껴봤어. 저 도파민 샤워하지. 아 진짜로 저 정도 맞아. 한번 해보면 알아. 소울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데 소울류를 해보잖아? 그러면은 이제 쳐맞고 죽으면서 죽으면은 그래 이런 맛이구만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하다가 계속 병 느껴가지고 계속 무너지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꼬꾸라지면은 그러다가 이제 패턴을 외우는 거지. 결국은 쳐맞고 죽어서 외워서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 게임이 뭐야. 난 게임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간 좀 그 꼰대야. 맞으면서 그 배우는 그 과정과 근데 내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얘를 깼어. 깨고 나면은 그때 그 도파민 샤워 기가 막히긴 해. 느껴봤지. 어디까지 했냐면 랄프랑 그때 랄프 내 매니저 아니었을 때 동우라는 애랑 해가지고 셋이서 세키로요 세키로를 48시간을 거쳐갖고 서로 교대로 잠자가면서 했지. 유튜브 할 때 와 뽕맛 지리긴 하더라. 야 내가 얘 잡을게. 이 다음 거 네가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야. 세키로. 이젠 안 하고 싶어. 진짜로. 세키로를 하느니 차라리 1945를 원코인으로 보스까지 깨는 걸 도전하겠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어르신들이 무서워. 늦게 할 수 있으니까 양념 쓱 발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파나펜가 뭐 그거 먹듯이 이렇게 쓱 감싸갖고 시방 콩콩 소리가 시원해요.
시킬게요. 저거 이제 닭날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윙. 윙에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돼 있는 살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뼈가 있어. 그거를 끝에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딱 빼. 그러면 완전 살만 있거든. 그거에다 소스 하려고 이렇게 먹는 거, 그거 보여준 거임. 맛있기모시. 이건 뭐지? 소리 킬게요. 요쿠샤 테리어인가? 아, 저기네. 포메 같은데? 포메 맞아. 그지? 아, 애가 날래네. 아, 날래다. 얘가 집중력이 좋네. 야. 폼이 맞죠, 여러분들? 곰돌이 컷 같은 것만 보다가 저렇게 장발 포메는 처음 보네. 이쁘다. 확실히 포메가 이뻐. 제일 이뻐. 이제 머즐도 짧고. 예. 깜지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윈스턴입니다. 십살라판. 위도 하다가 안 되면 바꿈. 오버워치.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바로 그 각이 나오는구만. 바로 한조 각이다. 한조 충 진짜 개역겨운데. 진짜 모든 FPS 충 중에 제일 역겨운 게 한조 충 새끼들이야. 딸각으로 기모았다 쏘는데, 와, 그거 잘하는 놈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게 랄프야. 그게 랄프야. 그렇다면 파르비언 작업 전배 끝. 파르비언님 고고. 안녕. 하다가 안 되면 바꾼 국룰이고. 이제 나는 팀의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제대로 바꾸겠지. 로드 오그 같은 거 좀 약간 한단 말이야. 노잼 캐릭터 같은 거 한 번씩 해. 방패 들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 근데 한조충들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재미만 쫓는 거야. 랄프가 그런다니까. 랄프가 그래. 그래가지고 또 얘기해. 그래서 야, 좀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은 지가 나보다 게임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팀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포지션의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딱 탭 누르고 딱 얘기해. 안경을 지켜 세우며. 제가 킬대 제일 높은데요? 이 지랄에. 3금인데요. 어쩌실 건데. 패버리고 싶어. 뭘 할 수가 있어. 진짜 싫어. 라인 모르고 똥찌꺼기 싸지는 건데. 3금. 네? 3금인데 우얄긴데요. 아우, 난 진짜 한조충 제일 싫어. 아빠 왔다. 피아들, 아빠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 야, 너 뭐해? 내일 시험이라 공부 중인데. 공부? 누가 공부하래? 그딴 거 할 시간에 풀업 시스템, 레플 다운 20세트, 데드리프트 10세트까지 등 쫙 조진 다음에 벤치프레스 10세트, 중량 푸시업 15세트, 중량 비스 10세트로 가슴까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어제 아빠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20세트 조지라고 한 건 했어 안 했어? 아빠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20kg짜리 덤벨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20세트를 조져? 아빠는 네 나이 때 3대 500 찍고 언더아머 입고 다녔어 임마. 너 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3대 500은 그냥 100도 못 찍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빨리 공부할 시간에 했어 빨리. 누가 의자에 앉아있으래?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근소질라는 거 몰라? 책상에서 뭐 할 때도 투명 의자 상태를 하던지 제자리 논쟁을 계속 하란 말이야? 아이씨, 나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싶단 말이야. 운동 좀 그만 시키라고.
領域展開。이건무슨랜이냐무료クーション뭐뭐라고영역정리하는영역뭔데그애니짜주술회전주술회전、네、아그저기넷플릭스에맨날떠있는거、네、영역정리재밌어저거안봤어요어요즘떠오르는저거류이키텐카이번카이류이키텐카이번카이바크도노루쿠조노이치류이키텐카이마다마다진짜싫다종전은이리오시오충전왔사옵나이다어허이도술자리했으면이게바로또예또어서그젖가슴을풀어헤치지못해아이자야이거 AI AI로또주작하네저분요새안보이시던데죽었나요또 AI 로또사람묻네또딥페이크로사람공격하네하지말라그랬지 AI 로나공격하지말라그랬지하지마그런적없으니까종전은아이거저왜나와왜나와자꾸어어이건안나오는거임 UFC 라서누나이꼴이진짜예요그럼진짜꼴이지만져봐도돼요만지는건안돼요싫은데아우주삼아아빠꼬리에서똥냄새나는데지지야지지아빠줘백서적동화뭘본거지내가 오전보잠탁대중저풀 오전보잠탁대중저풀응아니야난나자신을위해싸우지않는다과거에도그랬고우린함께맞서리라뭐야존나멋있다저설마오버워치캐릭터인내승리가아니라야그렇게계속확인하는구나석양이진다넌끝이다오버워치동작좀늘었어요아예전에제가프로입단제의받고그때진짜한번크게고민했었는데방송해야돼가지고분명경고했다나와함께싸우자근데오버워치진짜역대급쓰레기운영이긴했어롤이지고있던그 PC방 몇백주 1위를탈환하고정말기염을토했는데그미친말도안되는우리한창오버워치할때그시절그그렇게게임흥하게해놓고서는운영으로말아쳐먹고아진짜굴안치고운영을너무못하긴했어오버워치는롤딴게옵치밖에없었음진짜로어그니까롤 PC방 점유율이롤강점기로쭉계속이어갔었어몇년동안어근데그거딴게임이배그랑옵치밖에없었다고봐야되는데배그는내가최근에뭐뉴진스콜라보도그렇고최근에이제유입돼갖고다시찾았는데배그는진짜거의완성형게임에가까워지고있음핵도거의없고
시스템도 나날이 더 좋아지고 렉도 줄고 그리고 배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사인 것도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지만 더불어 저 배틀로얄 장르에 있어서 수많은 아류작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배그로 회귀하게끔 하는 그 능력 에이펙스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동접자 계속 따이따이따이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때 에이펙스는 EA 산하의 그 병신같은 운영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그 병신같은 운영 때문에 말아 처먹고 시즌 말아 처먹고 그때 아 우리 열일하자 해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 배틀로얄 장르 최고봉이 됐고 그죠? 예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콜라보 그 소통도 잘하고 그 배그는 진짜 완성형 게임이 맞음. 그리고 배그가 세운 또 그게 있지 그 상징성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배그가 유행할 적에 모든 게이머들의 PC 사양을 올려줬던 게임이야. 물론 좀 개적화도 개적화였겠지만 요즘 나오는 게임들 중에서 진짜 e스포츠로 발전시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카툰 렌더링이라든지 발로란트처럼 뭐 그런 걸 많이 택한단 말이야. 좀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좀 예전에 옛날 그래픽 카드로도 게임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겠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배그는 그런 뭐 타협이라면 타협이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해놔가지고 모든 컴퓨터 사양을 다 전체적으로 올려줬지. 저때 그래픽 카드 산 사람들 되게 많을 듯. 근데 최적화가 개쓰레기긴 해. 왜냐면 내가 4090 오너야. 4090 오우너면은 웬만하면 4K로 144는 쭉 뽑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고정이 안 됨. 최적화가 쓰레기긴 해. 4090인데 아직까지 4K 144가 고정적으로 안 찍혀. 4K에서 아예 그 정도 뽑아내줘야지.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FPS 게임이나 콜옵도 144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데. 근데 형님 FPS 최상 티어로 가면 어차피 그래픽 옵션 다 최하로 낮추고 한다고. 0.1초도 소중해서. 근데 그거는 낭만이 없는 거지. 그냥 이제 식생이랑 그래픽 뭐 최대한 낮추고 뭐 그림자도 낮추고 하는데 이 4090 오나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에픽을 올려야 돼. 최고로. 그렇게 해서 내 눈이 즐거워야 게임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막 피지컬로 게임하는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것 때문에 글카 사는 건데. 예. 아무튼 예, 배그 뭐 옵치 영상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봤습니다. 옵치 아 옵치 참 재밌었는데 운영을 그지같이 하는 바람에 아 이건 AI 아니고 이거는 저 예 그 제가 또 성악 쪽에도 좀 기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악을 좀 보여드린 거죠 시청자분들에게. 예 와 야야야 그거 가지고 노네. 쥐 불쌍해. 굳어 있는 거 봐.
아, 고기 좀 들어봐 인마. 완전 괴롭히는 거 같네 일진이. 아이 왜 이래. 쥐가 도망가면은 고양이 자극시켜서 자기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나마 좀 지능이 있는 쥐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뛰어봐야 도가내든 쥐야. 아 이건 맞출 수 있어. 나루토지.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저게 그 아마테라스라는 그 기술이야. 만교쿠 사륜강입니다. 만교쿠 사륜강? 만교쿠 서린건 이거야? 네, 만화경 사륜안. 만화경 사륜안. 네. 근데 나루토는 좀 별로야. 좋은 여자를 그만해! 이 시볼탱이 그만하라고! 광대 돼지새끼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아. 진짜 정말 하면 안 되는 컨텐츠가 악플일게야. 좋았던 민심마저도 나락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냥 순수한 사람들도 뭔가 악플로 자꾸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바로 악플일 김. 아, 뭐, 여러분들 웃겼는데, 굳이 욕먹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막 욕을 먹으니까 좀 족같더라고, 그때. 아, 그나저나 컨텐츠 해야 되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제가 또 배에 신호 왔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서 오쇼 한번 할게요. 오쇼 하고 그러고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그냥 내가 화장실을 갈게. 랄프 앉아있어. 돈에 꺼라 그리고 이제 영도 끄셈. 영도 오프하겠습니다. 영도 오프하고 오늘은 좀 편집하기 좀 빡세도 해가지고 풀령을 올려라. 그게 맞아. 왜냐면 이제 소통하는 것도 좀 보고 싶어 할 거야 유튜브 시청자들이. 지금 이때까지 받는 거 다 드셨나요? 응. 오케이, 영도 딸깍 쇼로 4,000개 빨고 또 똥 사러 가네. 이 방송 완전 개꿀이잖아. 개꿀통이긴 한데 더 큰 꿀통으로 만들 거야. 계속 영도 더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는 1초당 2개씩 받을 거야. 지금 세일 기간이야. 50% 세일이니까. 초당 두 개씩 받을 거야. 그래서 진짜 엄청 큰 꿀통으로 만들어서 뭔가 오프닝 시간에 5천 개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기염을 토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돈 쭉쭉 빨아갈 거야. 그게 내 데이야.